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이죠. 네. 우리 다섯 분이 직접 가지고 나온 다이어트 5개명 그 비법 하나하나씩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바짝. 예. 네. 저도 오늘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조은숙 씨부터. 네. 자, 둘, 셋. 짠. 뜨거운 여자가 되라. 네. 뭡니까? 핫한. 뭐냐면 매운 거. 매운 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네. 음식을 먹을 때 두부 거기다가 고추장을 위에 살짝 얹어요 예쁘게. 그다음에 청양고추를 확 박아요. 오. 그게 이제 저의 점심 식단이었어요. 다이어트 할 때 매콤한 거 안 좋다고. 아니 근데 저는요 고추 청양고추나 고추에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몸을 굉장히 뜨겁게 해줘가지고 지방을 좀 많이 태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또 해소도 되고 몸을 좀 열을 내는 데 좀 주력하셔야 돼요. 그랬었죠. 사실 청양고추는 저도 썼던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무염식 청양고추를 썼어요. 무염식. 청양고추는 혀를 자극하기 때문에 입맛을 돋가시잖아요. 네, 마치 양념이 된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칼국수, 아우, 김치 맞아. 칼국수 뭐 이런 거 땡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는 바로 먹습니다. 어떻게 먹냐면 칼국수 대신에 곤약면을 사요. 아. 곤약면. 예, 곤약은요 한 면을 다 먹어도 15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삶아서 물을 넣고 똑같이 김치를 조금 넣고 최대한 간을 적게 해서 거기다가 청양고추를 다져서 거의 넣어요. 곤약새는 칼국수. 네, 칼국수 맛을 그대로 느끼는데 칼로리는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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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 안 느끼고. 예, 그래서 저는 실제로 헬스거를 할 때도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뭐 근데,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희경 씨의 그 도시락. 네. 네. 지금 어렵게 공수해 왔습니다. 저는 그리고 닭가슴살이 사실 물리는 음식이에요. 그래요. 근데 저는 닭가슴살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매일 싸들고 다니시는 겁니까? 실제 저는 문어와 해초류를 되게 좋아해서 땀채소 대신에 이런 해초류. 미어. 예. 미어. 해초류와 토. 토. 토와 단백질을 이 문어로 문어를 삶아가지고요. 이거를 먹어요? 아, 밥은 안 드시고 그래도. 네. 이렇게 해초류를 저는 거의 올리고 사실 다이어트 할 때는 간을 거의 안 하고 이렇게만 올려서 청양고추를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진짜 맛있. 이건 다이어트라고 생각되지도 않네요. 네. 이거를 그래서 살짝 초장에 하나 주워볼래요? 이게 다이어트식인데 다이어트 할 때 우울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먹어요. 하루 몇 개를 먹으세요? 한번 한 끼에 한 10조각씩 먹어도 10조각. 상관없어요. 아, 먹는데도 네.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을 들어요. 네네네네. 네. 운동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 염분이 그렇죠. 양념이 된 염분. 거를 먹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제 같이 운동하던 친구는 진짜 어느 정도냐면 굉장히 예민해서 식당에 들어가서도 순댓국을 시켰다. 네. 그럼 사장님 여기 저 나트륨 들어갔어요? 나트륨? 아, 네. 아니 안 들어갔어요. 선생님 이거 짠데요. 나트륨 들어갔네요. 뭐 정말 이럴 정도로. 근데 그게 너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어머님이 밥을 해주시는데 어머님한테 어머님 여기 나트륨 들어갔어요. 어머니 아 안 들어갔다고 한 숟갈 떠먹으면 아 이거 엄청 짠데요 어머니 그러면서 또 어머니한테 나트륨 염분에 염분에 굉장히 좀 민감해지더라고요. 사실은 무염식을 권하고 싶지 않아요. 무염식은 이제 선수들이나 하는 거고 소금을 안 먹는 것이 왜 안 먹는 거냐면 내 몸에 수분을 잡고 있잖아요. 그 수분을 잡고 있으니까 수분을 갖다가 빨리빨리 돌리기 위해서 수분을 버려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안 먹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질리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